인천 영락원의 사태가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인천시민방송 취재진이 인천 영락원 박충래 노조위원장의 입장을 전달한 후 이번에는 인천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천광역시청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이 인천시청 정문에 들어서자 시청 출입문에는 인천 영락원 관계자들이 인천시청에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 안에서 탁상공론을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나와서 당당하게 이런 사항이다 빈말이라도 한 번을 해줘야 정상 아닙니까? 어? 왜 우리 집 민초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뭔 죄가 있다고 여기 와서 사담을 해가면서 시장님 만나달라고 예우를 하고 우리 인천 시민이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까지 뵙지 못하겠냐고 시장이. 인천 영락원을 실제 지도감독하는 인천시의 입장은 어떠할까?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김경집 과장을 통해 인천시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락원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어떤 건지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시에서는 지금 영락원 노조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영락원 노조에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노조 측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채권자들이 법원에서 대법원에 만약 기각이 된다면 파산 신청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그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아울러 종사자들 분도 이진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압류가 예상되는 132명은 우선 전원 조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에 따른 종사자분들도 고용 안정 차원에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종사자들 이직 문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대안과 방법을 이렇게 내놨을 때 지금 노조 측이나 이런 데서 반대가 없었던가요? 노조 측에 주장하고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노조에서 늘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진정하는 내용은 현재 그 건립하고 있는 병원의 가격이 350억 정도로 매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350억에 매각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안인데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재고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혹시 채권단하고의 관계 풀어나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 채권단들이 그래도 영락원이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재회생할 수 있도록 채권단 중에서 좋은 재회생 계획안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는 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입장을 정리하면 시는 영락원 그리고 채권단과의 대화를 통해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 영락원의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 과연 원만한 해결은 가능할지 인천시민방송의 취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영락원 관계자들의 서글픈 울음소리는 쉬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민방송 김대영입니다.